연락을 아 하겠습니다. 도대 타이밍 뭐야 이거? 야 도대 타이밍 뭐야 이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일단은 제가 말이죠, 사실 현역 때 말이죠,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정시를. 왜요? 제 현역 때 말이죠. 저는 이제 사실은 생재수를 했어요. 생재수를 받고 재수 때 말이죠, 이제 세 곳을 지원했습니다. 그 중에 두 곳이 광탈이 돼요. 자 3수 때 말이죠, 세 곳을 썼습니다. 네, 그 중에 두 곳이 광탈이 돼요. 자 그리고 4수 때 말이죠, 쓰지 않았습니다. 환영대학 붙었으니까 수시로. 아 자 5수 때 말이죠. 어? 4수부터 수시 5수 때 말이죠? 네? 쓰지 않았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현역 때 제가 1광탈 했거든요? 도합 5광탈입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정시 지원 라이브를 진행을 하는데, 자 MC가 일단 정시 5광탈이에요. 일단은 근황이 어떻게 되죠? 술술술술. 아 근데 재수 그 사이클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7-8시엔 무조건 기상합니다. 아 재수범이기 때문에, 재수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무조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사실은 재수 이후에 정말 남성분들 여러분들 가장 포커싱이 되는 게 군수범이 되느냐 안 되느냐거든요. 그러니까 군대범. 아 혹시 군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자료화면 보여주시죠. 예? 네? 자료화면이요? 네. 아니 뭐야 이거 돼? 괜찮아? 이거를 사실 바로 때렸어요 지금. 이 정도면 자 술에 취해서 지원했을 지금 경우가 있어요? 아 술자리에서 지원했습니다. 자 고대의대 연대의대라면 어딨어요? 이게 사실 상식적인 수준의 연대의대를 쓰는 게 맞는데, 아 사실 고대도 안한 병원 나 한번 가봤는데 괜찮아. 그때 제가 여러분들 그 급소를 데일 뻔했어요. 아 그 사건. 그 고르넷살에서 김치우동을 시켜가지고 처먹다가 비닐봉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포장용기에 담아야 되는데 그걸 제 허벅지에 쏟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만 더 우측으로 여러분들 3cm만 이동했다면 고 안에 떨어져요. 고안이요? 무서? 아니요. 아니 이게 저는 남자의 역할이, 아니 진짜 여러분들 미미민순이 될 뻔했어요. 굉장히 스무스하게 처리를 잘해서 매드퐁도 발라주고, 그래서 그런 기억이기 때문에 고대의대 나쁘지 않거든요. 안암병원 진출. 군사특기가 발칸 운용인데 군필한테 들어보니까 특기는 따로 필요 없고 가서 삽질만 하다 온다. 아 근데 잠깐 팔을 한번 해볼까요? 와 이게? 야 이게 근데? 근데 발칸 운영이 어. 전방 말고 좀 밑에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거는 다 미신입니다. 다 전방이에요. 서울 위쪽은 다 전방이에요. 근데 여기서 누가 더 이제 38선에 가까이 있느냐 그걸로 이제 싸우지만, 어차피 다 추운데 전방이고 뭔 상관이야. 이분이 얼마나 꿀빠신지 알 수 있는 거죠? May I help you? 이제 영상 해왔거네. 아 저게 그 발칸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거를 이제 야! 아니 실탄에 사병 있어? 아니 난 총을 한 번도 안 쏴봐서 자대 와서 부럽습니다. 잘 가시고요. 수험번호 1905입니다 일사조약 마인드, 그러니까 나라 뺏긴다는 마인드거든요? 통감부시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나라를 지켜라 이런 한국사적인 메타가 담겨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후배를... 공감입니다. 야 너? 병을 치면 반드시 웃어야 하는 이른바 웃음배. 처음에는 다소 어색했지만 이제는 없어서 안 될 내무반 분위기 메이커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정말 가능성을 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일단은 원래는 저희가 유니비 클래스 민영쌤, 정시나 이제 입시 관련해서 굉장히 좀 공신력이 있으신 민영쌤을 섭외를 하려고 했어요. 이걸 왜 안 했냐면 이분의 지금 상황이 군대를 가는데 본인이 네. 이번에 성적을 써서 대학을 걸어놓을 생각이 없다. 내가 그렇게 만류를 했어. 걸어라. 생삼수가 안 된다. 별 여러분들 잔소리를 해도 어?
맨날 미션 참고. 이 방송 이제 인증이 되셨어요. 어차피 대학을 걸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스나이핑만. 우리는 3상향을 쓸 거예요. 안 건담 마인드입니다. 우린 남자예요. 탑라인이에요 우리. 완전히 본인의 의지가 워낙 확고해요. 자, 진학사 합격예, 즉 20개 대학 66,000에 결전했고요. 본인의 재수의 성적을 털어서 지원을 라이브로 보여드린다는 거기 때문에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사이트를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게 고대를 씁니까 안 씁니까? 저는 솔직히 이때 사실은 고대 지원 안 한다? 이거 자체가 상당히 액시던트예요. 고대 의대만 쓰자! 고대는 형이 계시고 연대에는 제리님이 계십니다. 이거를 이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일단 우리가 20개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 20개 중에 한 개의 카드를 일단 연대에 대해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친구의 성적으로 자 연대에 썼을 때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온지. 자 일단 학과 계열은 의치안입니다. 이런 느낌인 거야 지원하실 때. 일단 연대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의예고 반영 비율이 국가 0 과탐 2로 저희가 한번 지원을 한번 모의 지원을 일단 한번 해보죠. 과연 나군에 연대 의대를 썼을 때 이 친구는 어떤 파국을 맞게 될지. 자 나군에 1픽 정글 1픽을 지금 연대 의대로 걸었습니다. 연대 의대 한번 쏘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몇 프로가 나올지. 자 1순위 자 연대 의대 1순위에요 자 1 2 3 3 인데 연대 의대를 쓰는 미친 사람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퍼센트가 10%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는 연대의대를 써볼텐데요. 연대의대를 열람을! 10%라 10%! 야! 잠깐만 물! 아! 소금물이 없어! 야 소금물이 없어! 아니 소금물이...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게 654가 제일 베스트예요. 654 그러니까 하나는 안정, 하나는 적정, 하나는 추합권 이렇게 654로 가야 되는데 오킹칸이에요? 네? 오킹칸 0칸입니다. 자 연대인에는 합격 가능성은 없다! 왜 좋아하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아, 지방대인에 괜찮아요? 아니요? 아니 무슨 네가 참다 너무 가린대야 지금! 아니 과탐이 33 있던데 지금 씨 아 미치겠네 진짜. 자 7칸 이상은 거진 합격이 되고요. 6칸이 거의 합격이 높네. 5칸이 거진 이제 반반 싸움 가고요. 그래서 보통은 6, 5, 4로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당신은 0이에요. 야 그냥 지방까지 좀 열어. 그냥 관광버스 타고 가 기숙사 생활 해. 아니 어차피 대학병원도 올라올 수 있어. 아니 얘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은 거야. 두 번째 카드 그럼 의대했습니까? 아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654 전략이 제일 많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쟁자 뭐 지원 패턴인데 본인이 위치가 본인 뭐 야 골치 아니야. 야 얘네 뭐야. 야 이거 허허수 뭐야. 야 이거 허허수 뭐냐고. 야 세 명 뭐야. 그래서 골치에서 네 번째예요.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20개 탄환 중에 한 탄환을 썼습니다. 아무데도 저격을 하지 못했어요. 작년에 과탐 33 뜨고 나머지 100점 가까운 111 뜬 분 서울대 자연과학대 가던데 서울대 가실 생각은 없나요? 두 과목을 안 봤습니다. 두 과목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고요. 서울대는 이미 마감을 했습니다. 보내신 분도 이러고 있겠죠. 네. 다음 스나이핑은 우리가 어디로 한번 가보는 게 좋을까요? 의대를 여기서 포기할 건가? 아니면 한의대는 어때요? 침 놓는 건 어때? 아 저는 서양의학을 더 좋아합니다. 동양보다는 서양이군요. 뭐야! 아니 뭐해! 아니 반응 뭐야! 아니 뭐야! 아니 깜짝이야! 잠깐만요. 서양이군요. 사실 동양이... 정말 중요한 게 본인이 어쨌든 3수 4절 할 목표가 있잖아. 의대를 가고 싶은 거야? 약대까지는 관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대 세종캠 약대 보는 거 어때요? 아 약대가 올해 내년부터인가요? 네, 내년부터 쓸 수 있습니다. 가시죠. 이 연세대는 어떻습니까? 삶의 희망 당신을 만나고 남을 위한 용기와 헌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CPR입니다. 쭉 올라와. 원주 세바리스 기독병원입니다. 우리 흔한 의사 형님 따라서 미래캠 한번 쓰자 얘들아. 야 미래캠 한번 쓰자. 안 되겠다 미래캠 의대.
또다시 우리는 진찰 길에 들어보겠습니다. 의지하면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본인의 위치를 알아야 내년에 아 이 정도 보면 싸털리겠구나 이런 걸 이해하고 갈 수가 있어요. 현재 오킹 형의 피난지인데요. 강원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군 전투력 발휘 중추 육군 부사관 학교. 자, 연대 미래 가군이에요? 야, 그러면 두 개 같이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연대 연대를 지금 지을 수 있는 구조가 나오면 굉장한 정보입니다. 연락을 아 하겠습니다. 야, 도대 타이밍 뭐야 이거? 야, 도대 타이밍 뭐야 이거? 야! 왜 무조건 불합격일 거라 생각해! 아, 똥칸이야 또, 아씨. 야, 두 번 연속 똥칸! 힘내, 이 말보다. 올해는 정말 네 잘못이 아니야. 지금 너의 위치, 네가 해놓은 거, 그게 불만족스러워도. 안녕하세요. 리얼 군대. 제스버입니다. 그... 여러분들 의대는 저 꼴뚜기다 이 말씀드릴게요. 아, 야 모의 지원자 중에 꼴등 레이러. 마음이 아픈 게 불합격자 94등이야. 우리가 조금 욕심을 우리가 낮춰보자. 심지어 있잖아요. 심지어 있잖아요. 재수를 하든 재수를 하든 삼수를 하든 삼수를 하든 사수를 하든 사수를 하든 오수를 하든 오수를. 내가 갖고 싶은 데를 가야 돼. 가야 돼. 내가 가고 싶은 데로. 쪽발인 그렇게 하잖아. 그렇게 하잖아. 왜 우리 안 돼? 디스하는 시청자분들한테 본인 어떤 실력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칸수가 나올 만한. 그러면 이제 고대 행정으로 고려대 행정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교차 지원을 했을 때 한 칸이라도 나오나 한번 보자 여러분들. 자, 미미는 후배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정씨 굉장히 커트라인 높죠. 교차 지원을 했을 때 뚫을 수 있을 것인지. 역시나 나군입니다. 고려대 행정 정씨 14명입니다. 보겠습니다. 네. 네가 뚱이는 쟤 누구야? 천명 뽑습니다. 네? 야! 과연 홍콩콜라와 민민민의 후배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그 가능성 확인해 보시죠. 넌 나에게 질풍 같은 고대를 삼수해도 강대는 가지 않게. 가보자. 이제 올라가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여기는 조금 실수들만 지원했네. 야, 그래 차이 꽤 나. 야, 이게 진짜 격차 지원의 힘인가 보다. 하지만 적어도 여섯 칸은 돼야 확실시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쯤 돼서 정말 한양대 공대.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게 한양대 공대 0칸 있잖아. 그럼 또 이거 고대 행정 야밥이네. 역시 문돌 고 전쟁의 서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나 한양대 공대 가겠습니다. 볼게요. 못 들어봤다 말씀드릴게요. 야, 네? 한양대 공대가 한 칸인가 영 칸인가 뺏긴 건데요. 좋습니다. 현재 988명 자 1000명 돌파 앞두고 있습니다. 기공으로 기공 아까 원하는 거 같은데 이거 있나요? 그럼 이제 그 멋있어 보이는 데이터 사이언스 기공 가자 깔끔하게. 네, 왜냐면 전화기 컴이라서 기공 네네. 갈게요. 네네. 자동차 면허 없죠? 예. 네, 기공 갈게요. 한양대 공대 진학사 합격 예측이 0칸 1칸이면 파란색. 아니다. 2칸 이상. 이상이다. 제출 시간 1분. 시작합니다. 빠밤 빰빠밤 빰빠밤 빠밤 빠바바바밤 빰빠밤 빰빠밤 빠밤 빠바바. 아, 아쉽습니다. 결과를 여러분 한 칸 떴어. 한양대 기공 한 칸. 와. 역배야 잘 먹을게. 오오 뒤에 5명이 있다 말씀. 5명이나 있어. 야, 이거 한양대는
못 간다. 우리가 이제 서울캠, 미래캠, 의예과 썼고요. 그다음에 고대 행정, 한양대 기공까지 썼습니다. 이젠 조금 더 낮춰서. 중경의 실화예요. 야, 세무사 되고 싶은 생각 없어? 신입 때 세무학과 넣었더니. 형이 탈세를 하나하나 이제 보는 거죠. 페이는 어떻게 되죠? 나중에 협의하자. 중경의 시중에 가고 싶은 대학 있어요? 경희대가? 경희대가 캠퍼스가 예쁘니까 일단 경희대 과를 한번 살펴보자. 문과, 이과도 다 가능해. 이거는 배팅할 만하거든요? 자, 서울 경희대로 가겠습니다. 아이가 있나요? 아, 있을 네. 수 있잖아. 있을 수 있잖아. 여러분들 넘어갈게요. 우판가요? 좌판가요? 넘어갈게요. 네? 자취하나요? 아니요. 넘어갈게요. 네? 야, 뭐 어딨어! 경희대 한의에는 문과에서 만점을 맞아도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자, 자연계로 가겠습니다. 네. 생물에서 오로바우스 들었습니까? 윤스 이노베이션. 현재 이투스에서 3명의 강사가 메가스토리 이적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본인은 삼겹살 햄채 몇이죠? 햄채 4입니다. 햄채 4다. 넘어갈게요. 네. 치과인데요. 본인은 충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한의예과가 아니라 한약과가 있어? 본인은 한약을 먹어봤습니까? 녹용을 먹어봤습니다. 효과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본인은 서양의학 추종자입니까? 예, 맞습니다. 넘어갈게요. 지금까지 과를 읊어드렸는데 그 중에 본인이 한번 스나를 해보고 싶은 게 있나요? 수학 강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학 강사겠습니다. 네. 자, 포스트 정승재, 포스트 현우진, 포스트 한석원. 자, 포스트 땅땅땅우 제수리얼. 만과는 마법사중. 물 갖다 드릴게요. 아, 네. 바지 내리자 누구야? 경희대 수학과입니다. 1, 2, 3, 3 지원시 합불 예측 겁니다! 와, 이거 세 칸 안쪽으로 보는구나. 굉장히 보수적인 배팅을 치고 있어요. 과연 경희대 수학과 메카 이상했지? 결과는요? 이미 추합을 돌고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빠져야 되는데 경희대 수학과를 썼을 때 다른 학과 더 낮은 학과에 높은 경영을 썼을 확률이 높아서 거기를 갈 바에 경희대 수학과보다 경희대 수학과 가죠. 수학과도 인기가 그래도 많은 과입니다. 아예 무슨 여러분들 뭐 지리나 일단은 점점 라인을 한번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시립대인데요. 본인의 집이 몇 평인지 알고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넘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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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썼다가 떨어졌죠? 넘어갈게요. 네. 1,000원 감사합니다. 이거 짤은 진짜 평화의 비극입니다. 아, 날았습니다. 아, 컴퓨터 과학부인데요. 본인은 한 컴타자 몇 타가 나오죠? 700타에서 800타 나옵니다. 본인은 식목일을 챙깁니까? 언제인지도 모릅니다. 넘어갈게요. 인문계로 가겠습니다. 가시죠. 세무 괜찮나요? 네. 빡세. 실제 세무 빡셉니다, 여러분들. 많이 듣던 부금입니다. 와. 자, 92대 8인데요. 결과를 바로 이번엔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아직 안 봤습니다. 근데? 야, 누가 교차 지원하면 좋대, 시입대. 근데 선반님 졸업하시지 않습니까? 아, 그래도 출신이기 때문에 후배로 네. 남죠. 와. 선반이 후배는 가능하다. 네. 결과 한번 확인해 보죠. 와! 와! 1등! 1등이야! 1등이야! 1등! 와! 와! 1등이야! 와! 와! 1등! 와! 와! 드디어 합격! 와! 드디어 나 와! 와, 8칸. 근데 8칸인데 합격은 할 거야. 4, 5, 6 안에서 노는 라인을 일단 찾아봅시다. 지금 자연계에서 1, 2, 2, 3, 3이 떴을 때 정시로 어느 정도 라인을 가는지는 알려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우원재 어때요? 그러니까 홍대가 느낌 있어. 아, 저 홍대충을 싫어합니다. 지금 홍대충 비하하시는 거예요? 그 전년... 야, 이거... 자, 일단은 건국대를 보겠습니다. 일단 라인 한번 찾아보자. 혹시 오늘 화장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넘어갈게요. 혹시 황우석을 아십니까? 모릅니다. 넘어갈게요. 하나 일단 쓰긴 해야 돼, 지금 라인을. 컴공 한번 가볼까요, 컴공?
야! 오랜만에 명승부다. 와! 골짜기 진짜. 야, 골짜기라서. 와! 폐건 들지 마. 결과를 공개합니다. 와! 와! 건국대 건국. 야, 근데 너 잘 봤다, 수노. 아 씨. 직빵 형님이 나온다고? 야, 직빵맨가 나와, 잠깐만. 누구야? 와, 제스로이. 야, 제스로이 미쳤다, 제스로이. 네가 정하지 마. 오. 내 인생 이제 시작이구나. 이제 가오샹 나오나? 원하는 거 다 이루면서 살 거야. 일단 우리가 라인을 찾았어. 이제 이 친구도 건대 컴공이 딱 중앙에 나옵니다. 봐봐 이거야. 지금 여러분 이 친구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자연계 기준으로 건대 상위과야. 컴공 인기가 많잖아. 건동공속 상위과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 경희대 수학과에서 털렸어. 그러니까 경희대 수학과는 하위과가 아니야. 중경외실 한 번 더 쓸래요? 건동공속을 쓸래요? 일단 둘 중에 하나 한 번 더 하자. 중경외실 한 번 더 보시죠. 아니면 중앙대를 쓰고 야 최대 가자. 아, 그래 이게 답이야. PT에... 야 이게 답이야. 그냥 얘는 맞잖아 얘들아. 아 이거 그러면 뭐 멀리뛰기 이런 시험을 못 볼 텐데. 어차피 의대 쓰고 전사 할 건데요 여러분들. 체교 한번 볼게요. 체교 한번 배팅하자. 와, 야, 씨. 와, 막상막한. 야, 막상막한데? 아, 비실기라서 입들이 높다. 와, 그러니까 애들 실기 안 받으니 가는 거야. 현재 최대 입시 강사입니다. 무조건 5칸 이상입니다. 와, 본인 등판 뭐야? 와, 49명 지원. 와, 수학. 자, 반은 넘었어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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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칸 맞아서 와, 와. 와, 뭐야? 야, 너 여기 써라. 와, 중대 최대야. 지금부터 삼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라운드는 짝골 배팅입니다. 짝골 배팅의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수범이 진학사로 지원을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 점수가 몇 칸이 나올지를 계산하는 겁니다. 플레이어들은 다음 라운드를 위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군대 가지마. 나 등록금 내가 못 내주거든. 많이 아파 어? 보이시네요. 폐암 말기 시한부 선고받으셨네요. 옛날 옛날 오래된 노래방 가면은 뮤비에 나오는 뭔지 아시죠? 이거는 저는 태양이에요, 태양. 빅뱅이 태양입니다, 여러분들, 태양. 네. 서강 갈게요. 서강대 볼게요. 알았어. 그러니까 수학이 얘가 1등급이 못 떴어. 그래서 그런데 탐구 반영률이 낮으니까 서강대 일단 볼게요. 그 시진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중국 문화 어때? 제가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서강대에는 그분이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오! 야 얘는 서강대에 쓸마음이 없어 얘들아. 얘는 어떻게 서강대에 쓰라 해. 아 나 진짜 씨. 야 경영 지르고 배팅 0칸하고 1칸 이상으로 해. 이게 맞아. 이렇게 네네. 이게 이걸로 가자. 이걸로 가자. 아, 마지막 배팅 이러고 지원 갑니다. 그냥 지원할 거예요. 와 이거를 0칸으로 거는 사람이 있어요? 가능성이 없다. 마지막 오! 오! 2? 2, 3?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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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걸 세 칸을 줘? 야 이거 낮은 과 쓰면 내 4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낮은가요? 어! 서강대요? 어 서강대!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저도 오광타를 하면서 배웠는데 여기서 낮아도 마지막에 결국 모여 그쪽으로 상위과나 하위과나 최상위권학과 아닌 이상 비슷해져요 커트라인. 아. 그러니까 너가 이제 수능을 많이 보다 보면은 네. 어쨌든 이과 수학 쪽으로도 베이스를 깔고 할 거 아니야. 미적을 보고 들어가니까. 근데 어쨌든 낮은 과라 해도 큰 의미가 없다는 거야. 낮은 과란 말이 큰 의미가 없어 여러분들. 그러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대 신학과 이런 거 있잖아. 네. 그 나중에 거짓 중위권까지 커트라인이 나와. 아 그래요? 어. 다 아, 거기 몰리거든. 아, 얘들아 화학으로 가자. 화학으로 가자. 그나마 나자. 아 통화? 네. 오케이. 자 통화를 하고 오시고. 안 쓰겠대. 자기가 뭐 수능 더 보겠다는데 어떡해. 나도 진짜 얘기를 많이 했어 여러분들. 이해 안 되시죠? 나도 이해 안 돼. 근데 어쨌든 자기 인생인데 존중을 해야지 여러분들.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니까. 진짜 마음이 확고한 거 맞죠? 계속 시험을 걱정을 하셔서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아 괜찮아요. 네. 군대 어차피 가야 돼서. 그러니까. 어? 어? 둘 다 떨어질 확률이 높아. 자, 이 정도까지만 지원을 하고 최종 지원 가나 다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근데 다군만 보고 갈게요. 다군만. 왜냐면 다군도 쓸 건데 제가 3만 원 보태서 다군도 써드리겠습니다. 근데 다군이 그렇게 많이 뽑는 데가 없습니다. 순천 의대 쓰고 전사할래 다군? 다군 의대 쓰고 전사할래요? 장렬히 전사하겠습니다. 실제 지원으로 하겠습니다. 여백을 왜 뭐야? 누구야 이거 누르시는 분? 왜 그러시죠?
여백이 와서 한번 합니다. 어! 강림했습니까?